자, 반갑습니다. 예, 2022년 6월 3일입니다. 오늘은 단오입니다, 단오. 단오가 뭘 하느냐? 다섯 명이서 달달한 거 먹는 걸 단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쑥떡 먹는 날입니다. 쑥떡. 그리고 그네도 타고요. 놀 때는 노는데 여러분들 놀때안 됩니다. 자, 75회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중을 받는 보의 최대 처짐 위치 X값 그리고 처짐 2cm로 제한했을 때 P는 얼마인지. 자, 먼저 첫 번째 모멘트 산정입니다. 시그마 MB는 제로. 따라서 VA 12 마이너스 2P 8 마이너스 4P 곱하기 4는 0. 따라서 VA가 나오죠? 3분의 8P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A점, B점. 이 VA가 얼마? 3분의 8P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3분의 8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P 플러스 얼마? VB는 제로. 따라서 VB는 3분의 10P.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VB가 3분의 10P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MC는 지금 이 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중. 3m죠? 4, 3, 12, 6. 자, 이거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 6P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 2P, 4P.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4. 자. 이 부분이 A, B 때 위에 2P가 내려오죠. 4P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분의 8P, 3분의 10P. 자, 모멘텀 계산해 봅시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시그마, 시그마 아니죠. 시그마 아니고 그냥 MC. 자, MC는 3분의 8P 곱하기 4는 얼마? 3분의 32P. 자, 여기가 3분의 32P가 됩니다. 또한 MD는 3분의 10P 곱하기 4, 3분의 40P입니다. 여기가 3분의 40P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좀 내릴게요. 최대 처짐 위치 X를 산정할 때 단성 하중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마이너스 2i분의 m도를 작성하게 되면요.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A, B, C, D 여기가 VA'가 되고요. VB'가 됩니다. 자, 이가 4m, 4m, 4m. 자, 그러면
여기가 얘기했죠? 3분의 이 아이의 32%고요. 여기는 3, 이 아이분의 40입니다. 자, C-, 여기가 C-, D-이라면, 이제 여기서 W1, W2, W3, 여기서 W4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X라고 생각을 하면, 자, C-D,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C 다시 쭉 간다고 생각하면 D 다시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하면 이 X까지는 4분의 이 부분은 4분의 3EI 분의 8P 곱하기 X는 3분의 2I 2PX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얼마라고 했죠? 그 전에? 그렇죠? 3EI 분의 8P였잖아. 좀 어려운 건가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풀기 위해서 모멘트 도어를 작성했고 이 탄성 가정법을 이용해서 접해쳐진 X 위치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째 반력 산정을 하겠습니다. 자, W1은 2분의 1 곱하기 3EI분의 32P에 곱하기 4는 3EI에 64P. 하나 나왔고요. W2는 3EI분의 32P 곱하기 4. 3EI에 128P. 자, W3은 2분의 1 곱하기 3EI에 8P 곱하기 4. 는 3EI의 16P. 자, W4입니다. 4는 2분의 1 곱하기 3EI의 40P 곱하기 4는 3EI의 80P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시그마 MA는 0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VB 다시 곱하기 12 플러스 3EI 64P 곱하기 3분의 8 플러스 3EI 128P 곱하기 3분의 18 더하기 3EI 16P 곱하기 3분의 20 더하기 3EI 80P 곱하기 3분의 28은 0입니다. 이걸 풀었으면 따라서 VB 다시는 9EI 448P가 되고 이 방향으로 됩니다. VA도 바로 구해주죠. 9EI에 416P가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최대 처짐 위치 X를 산정하는 것은 VX다시가 맞죠? 이 VX다시에서 어떻게 9EI 전단 얘기 제일 좋은 거 416P 마이너스 3EI 64P 마이너스 3EI
32p x 마이너스 2분의 x 32i 2p x는 0. 이때 x의 값이 0인 걸 구해야 됩니다. 이 값이 0인 거. 그러니까 x가 얼마인지 이걸 구하면 224 마이너스 96 x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0.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풀이 가지게 보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있죠? 따라서 x는 2.18m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처짐을 2cm로 제한했습니다. 처짐을 2cm. 자, 먼저 3번 처짐을 2cm로 제한할 때 p 값은. 자,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요. 높이가 500이고요. 여기가 200. 이 두께가 16. 여기가 10입니다. 이거 i 얼마다 나오죠? 이거를 쓰면 딱 계산합니다. 46,003cm 사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난이도에서 단면 이체 모멘트가 이렇게 구합니다라고는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맥스는 m-x가 2.18 맞죠? 센치일 때, 아 밑에일 때 계산을 쭉 한번 해봅시다. 9EI 416P 곱하기 6.18 마이너스 3EI 64P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2.18 마이너스 2분의 1 3EI 32P 곱하기 2.18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18 곱하기 3EI의 2P 곱하기 2.18 더하기 곱하기 3분의 2.18 이런 식으로 다 곱하면 EI의 184.2P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2,102가 나오죠. 2 곱하기 46,036 184.2 P 곱하기 10의 6승 이 얼마? 2cm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풀었으면 따라서 P는 1.05 TF입니다. 어렵죠? 네. 지금 하나씩 봅시다. 제 75회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모멘트 도를 산정을 했고요. 최대축에서 이 EI도를 작성해서 반력을 산정하면 이 반력이 나옵니다. 맞죠? 이 반력이 구해지면 최대 처짐의 위치 X는 어떨? 전단력이 제로인 거. 전단력이 여기 제로인 채죠. 이게 최대 처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처짐을 2cm로 제한할 때이 P 값은 I를 구해야 되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다 보면 2cm로 한정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2022년 6월 3일이고요.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 즐거운 단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